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투물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지나고 있지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도 복된 계절의 참 의미가 잘 새겨지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시애틀에서 오신 한국 선원 선교회 대표 최원정 목사님과 최애서 사모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 선원 선교회. 제가 이 선원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좀 듣고 있었는데, 자,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시겠습니까? 한국선언선교회 최원종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한 4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목회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최원종 목사, 손원 목사 이렇게 대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선원 선교는 이제 보통 배가 부두에 들어오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배에 이제 선원들이 배에 가지 못하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니까 그 선원들을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이제 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게 항해사 기관사들이죠. 선장 기관장도 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배 안에서 20명, 30명씩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인 공부를 해서 이제 저들이 저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선박 선교사라고 하고, 또 그런 배 안에 교회를 선박 교회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처음으로 제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그 많을 때 우리 지금은 요즘은 우리 선원들이 배를 많이 많다냐 모르지 않다 해서 모르겠지만은. 배가 한 100척, 800척 배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네. 그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선교회가 무슨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배 위에 이렇게 배에서 선박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해서 많이 왔습니다. 전 그랬군요. 세계에서. 네네. 저희 선박 선교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예.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그저 그대로 예. 선박 선교회 예. 선원들을 향한 예. 선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옆에 계시는데 목사 되시고 40년 동안 이렇게 한 우물만 파고 계시는 우리 최원정 목사님을 섬기시는 일에 보통 어려움이 정말 참으로 컸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뭐 친구들 만나실 때마다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하. 목사님도 왜 교회를, 목사님들은 원래 그 교회를 하고 싶은 꿈이 항상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은 그런 꿈도 있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째 선원 가족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해양대학을 다니시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다로 나갈 터인데 바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사실 그 CCC라는 네. 선교단체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김종건 지금은 작고하신 김종건 목사님을 네. 찾아가셔서 그렇게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건 목사님께서 아 그러면 배 위에다가 순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배 위에다가 그 순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게 교회가 돼서 선박 교회가 됐고 또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바다에 보냈는데 그를 이용하여 선박 선교사라고 해서 아하. 그렇게 한 700개, 800개 교회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40여 년 동안 그 정말 목사님은 평소에 혈압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혈압이 약간 오를 때에도 제가 그러면 배를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부두에 가서 선원을 만나고 오시면 혈압이 딱 떨어져요. 아하. 그럴 정도로 네. 목사님은 평생 바다와 배와 선원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대대 손손 네. 아, 선원의 집, 즉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마도로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예, 흔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네. 어떻게 3대까지 갑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 가정 이야기를. 예, 그 3대째 선원 가족이란 고향이 대흑산도입니다. 아하. 대흑산도. 아시나요? 네, 잘 몰라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아주 그 홍도 옆에 아주 작은 섬은 그 섬인데 그 섬에서 보이는 것은 그 떠다니는 배가 보였고 그래서 결국은 해양대학에 가서 그 뱃사람의 교회를 더 갖고 나서 이제 바다로 나아갔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뱃사람이 된 거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배를 탄다 하면 멀리 장기적으로 나가는 원양어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까? 예. 예. 해양대학을 나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해양대학 나오면은 보통 상선, 네. 상선을 타는 일이 됩니다. 약 10만 톤, 5만 톤 큰 상선배들입니다. 그런 배에서 항해사하고 기안사나 통신사나 이런 것으로 예, 그 기술을 가지고 네.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 마치 이 육장의 육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딱 다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말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자고 한 1년간 이렇게 한 군데서 이제 가족을 떠나서 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선원으로서 장기간 그 배 안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은 네. 진즉부터 그 네. 필요성을 먼저 알고 네. 계셨던 것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선교회, 선원 선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었을 것인데. 네. 네. 저희 한국 안에서만 머무르시면서 선교회를 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네. 언제 시애틀적으로는 오시게 됐는가요? 예, 그것이 한국에서 계속 일하다가 한 15년 정도 지나서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선원센터에서 오히려 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아, 미국 쪽에서요? 예, 네. 그래서 뉴욕 시민 센터에서 저를 초청하고 또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그 타코마 시애틀에서 나를 초청해서 이제 같이 많이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희 사모님은 지금 그 과정을 한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떠셨어요? 우리 그 일을 선원 선교회라는 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더 이상 배는 안 타셨겠지만 말이죠. 네. 그 사실 선교라고 하면은 뭐
수백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그 특수한 선교가 이 바다를 향한 선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선교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는 원주민이나 그 지역에 가서 어느 나라에 어느 주민에게 민족에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그 선교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선원 선교는 그 우리 선원들이 다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없는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린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어려운 선교회를 40년 동안 평생 이렇게 헌신하신다는 게 제가 아내지만은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40년이면 사실 네번 변하는 시간 동안에 한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남편이지만 또 선교사로서 존경하고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네. 사실 이 선원들이 가정을 떠나 있고 가족 없이 1년씩 혹은 6개월씩 혹은 2, 3년씩 바다에 떠 있기만 한다면, 사실 신앙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목사님은 스스로가 선원이셨고, 그리고 이제 또 신학에 공부를 하신 이후에 선원 선교회를, 또 선교 가시면서, 선원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제일 큰 것이 교회 가지 못하는 것. 네네. 언제나 바다 위에 떠 있고, 20년, 30년, 40년 배를 타면서 네. 그렇게 떠서니까 가장 아니 이 육지에 배가 잠깐 도착해서 배를 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주일 내 예배 참석하기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집에서 그냥 그배 안에서 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또는 모여서 또는 믿는 사람이 있어 없으면은 전도를 해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참 선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평신도들인데 목사님 같은 진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선박선교사로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 그렇게 보내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들은 그들의 그좀 밖에서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좀 물론 육지에 있는 그 부인께서도 그냥 자기가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고생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집삼 에 결혼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참그 보람 있는 일들을 그래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서요. 네. 저희 선원들의 특히 이제 믿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예배 참석도 정말 어렵고 또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또 가정에 혹은 자녀들의 아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그 안에 신앙도 없고 또 세상에 그냥 세상의 물결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그 선교나 전도의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목사님. 그럴 경우들은 이미 믿은 자들이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게 되거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접근하면서 전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선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들이고, 선진도들이, 네네. 그런데다가 뭔가 저기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좀 필요하죠. 저렇게 자기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를 한 1년 타면은 한 2개월 쉬어 갑니다. 아하, 그때 그 휴가 동안을 이렇게 모아서 가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하고,
이렇게 선박 선교사 세미나라고 하는 그걸 가집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통 4박 네네. 5일간 그렇게 네. 합숙해서 그리고 또 뭐 보내고 또 이제 1년 배 타고 와서 또 훈련받아서 보내고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이 육지에서 교회 다니는 데서보다도 더 믿음이 더 좋다고 그러네요. 우리들은 봅니다. 네네. 아주 정말 정말 목사님 같이 네네.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 저희 40년이면 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인데 네. 우리 선원들이 선원으로서 사는 시기는 어쩌면 그들의 삶에 가장 젊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 중요한 시기일 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평생 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20대 후반이라든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5, 60대 아무리 늦어도 그러고 네. 나면 은퇴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대신에 또 그만큼 유혹도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가족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생기는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든가요? 네. 또 예배드림이 어떻게 삶의 그 곁가지들을 뜯어내는데 네. 도전이 되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승선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극과 극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거울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자기 식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단 말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다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이게 전도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박 선교사를 하다가 또 이제 타락해서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야말로 네. 전부 다 그 어려운 다 고민 그 다 설치하고 다 예. 사람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끼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 많이 편안하신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목사님 이번 40여 년에 이런 선박 선교를 하시면서 네. 건강에 무슨 이슈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5년 전에 네. 쓰러졌습니다. 아하, 스트로크로요? 뇌출혈로 네, 쓰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죽는다고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든 타임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또 5년 전 1년 전에 1년 전에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또 3일이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살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출혈을 한번 지나시고 그다음에 심장마비를 예. 또 한번 예. 겪으셨으면서 예. 그것이 지금 5년 안에 다 생겼던 일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건강에 문제 없어 보이시고 온전해 보이시는 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장시간 예. 말씀하시다 보면 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옆에서 예.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도 이 선박 선교회, 선원 선교회를 네, 네. 시애틀 지역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단 네, 말이죠. 네. 우리 사모님 옆에서 수발하시면서 어떠셔요? 네. 글쎄요,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2012년 5월 13일 날 저희가 그 부산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해양 선교를 하다 보면은 좀 동역자들이 그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지를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로 특수한 이 외지와 같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참 업무량이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그 이렇게 항만 선교를 하신 분들이 최근에도 그 내추럴로 부두에, 왜냐하면은 부두는 그 배 안의 공기하고 부두의 공기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쓰러지는 확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네. 그 선교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내추럴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그 골든타임 30분 안에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네. 회복하셔서 5년 동안 사역을 잘 하셨어요. 아하. 그런데 작년 7월에 또 그 하르텍이라는 심장마비가 오셨는데 그때도 역시나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가지고 저희 옆집에 사는 미국 크리스찬의 그 CPR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네. 있는 라이센스 가지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CPR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또 회복하셨거든요. 네네.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다고 하지만 아멘. 네. 그래도 정말 이 두 번의 과정을 겪어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래요. 한 번만 더 쓰러지라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라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슴 속에는 바다와 배와 선원만 평생 안고 살아오신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몸은 약간 불편하시지만 부두에 가서 선원을 만나면 아주 더 건강하게 아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힘이 그 선원들을 바라볼 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이 일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매일 하루에 한 30, 40분 동안 아멘. 걸으시고 네. 또 식사 조절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애틀 지역에 계시면서 배가 네. 항만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어떤 일을 시작하시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선원들을 향한 예. 선교는 어떻게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 그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들어오면 정말 긴 항해 끝에 참 가고 싶은 육지를 가는 것이 예, 소원이죠. 그래서 막 이제 배를 내려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데리고 이제 그 예배 보러 가는 시간이 있으면 또 예배 보러 가고 또 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조금 그 상담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올라가서 또 이발도 해줄 때도 있고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사고 사러 가기도 하고 아하.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위해서요. 예, 네. 이제 배 사람들이 나오면은 동서사방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해 주면은 차를 가지고 가서 아하. 안내해 주면 자기들 차도 없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사람을 보는 것만 내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 육지 사람이다. 예, 반가워지는 예,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인지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끈끈해요. 네. 그래서 아유 또 왔나 무사히 갔다 왔나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선원들에게 그 이 사소한 일까지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또 항해 중에 또 항해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또 네. 그때는 또 거기 그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연락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항구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네. 또 그들에게 또 프로바이드 해드려야 될 것들도 네. 해드리고 네. 말씀도 같이 나누고 네. 그 와중에 복음도 전하고 네.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네, 양육까지 맞습니다.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네.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시애틀 지역에는 얼마나 자주 그런 한인 선원들이 들어오나요? 우리 한국 선원들이 외양 선원들이 네. 한때 90년대 경에 제일 많이 많았습니다. 네네.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어나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더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만 타는 그런 배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예, 네. 있으면은 선장, 기관장 두 사람 하고 한 30명씩 타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제3국의 여러 예. 민족들이 네, 이제 같이 네, 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다 섞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박 교회를 하는 것도 좀
영어로 해서 네, 영어로. 이렇게 공통어가 영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운데 말을 네. 말이냐. 천천히 말씀해 예,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떤 배는 거의 20명, 옛날에는 30명 그렇게 선원들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모든 게 기계화, 자동화 돼가지고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네, 한 네. 20명 타는 선원인데 18개국 나라 선원이 타는 배가 있어요. 와, 각국에 한 명씩 탄 것처럼. 각국에 한 명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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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공통언어는 영어로. 네네.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한 40년 옆에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선원들에게 가장 큰 건 고독이라는 병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외로움이지요. 가족을 떠나서 그 바다 위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그 고독이 가장 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고독을 달래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삶이 고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네. 저희 목사님 이제 40년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이 어느 정리 단계다 혹은 이제 정돈하고 네.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이나 되살려 놓으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사 이 선원 선교 선원 선교회 선박 교회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비전과 또 그 다음 계획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부름받아의 그리스도를 하고 이제 그 교실을 쫓아 나와서 네. 한 일들이 평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고 빨리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보시는 분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푸른바다의 그리스도를 심자 그것이 내 가슴에 든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 날마다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땅의 끝은 바다고 바다의 끝은 땅이니까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가장 복음을 전달하기 어려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선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냥 끝까지 하다가 주님에 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속한 곳이 만약에 바다라면 우리가 지금 심겨진 이곳이 바다라면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 바다에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일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사역장에 그 푸른 사역장에 푸른 사역의 그 장소에 푸른 그 선교의 그 장소에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TV 방송 역시요. 네. 미디어의 끝이 바로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내 손끝에 있는 것이 미디어고 또 그 미디어의 끝에 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 미디어의 인터넷을 통한 이 모든 그 서프한다 그러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서프, 오프라인에 온라인에서 서프한다고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어쩜 비슷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 그 인터넷 바다에 우리도 푸른 그 방송 전파의 바다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저희의 뚜렷한 네. 목적이라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망망한 바다에 우리 선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가는 이 일들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갈 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네. 막 생겨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네. 또 땅의 끝은 바다요, 바다의 끝은 땅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이 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돌아서면 땅끝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등 뒤가 바로 땅끝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땅끝까지의 선교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오늘 한국 선원 선교의 대표이신 우리 최원정 목사님과 또 사모님 되시는 최혜석
사모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 사모님, 만약에 인생 40년이 다시 내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선교사면서 목사 아내로, 목사 사모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살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목회자 아니신 분들은 팔타임으로 자기의 본연의 사업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그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명이다 생각해서 다시 태어나도 이 목사 사모를 할 건데, 그럼 바다를 할 거냐 육지를 할 거냐 했을 때 다시 태어나도 전 바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외되고 또 아무도 갈수 없는, 사실 그 바다에 있는 선원들을 물 위에 뜬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갈 곳이 없이 뛰어내리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이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소외된 곳,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저한테까지 흘러왔듯이 그 가장 소외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가장 그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해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 지난 40년을 돌아보실 때에 특수목회라고 하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목회지에서 정말 지금이라면, 이런 순간이라면 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할 수밖에 없어 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순간들, 정말 고되다 했던 그런 때는 없었을까요? 예, 힘들다고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보람, 사람이 어떤 보람이 있을 적에 그 일이 아픈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하듯이 네. 정말 그런 것, 아주 고될 때는 고되고, 그 배라는 것이 밤중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밤낮 없이 뛰지만은,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금사를 감사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지요. 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이고요. 또 다 떨구고 돌아서고 싶을 때 돌아서지지 않는 바로 그 발걸음도 그것이 바로 또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방송 사역자 어느 분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렵지요. 저희 미디어 선교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맡겨준 바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전해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지만, 오늘도 힘들고 지쳐서 좀 이제 좀 편하게 쉬고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박 선교라는 정말 특수한 선교가 되겠죠. 그것을 지난 40년 동안 여러 방해 공작은 두 번이나 건강의 문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골든타임까지도 이용하셔서 다시 세우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선박선교회 대표로 계신 우리 최원정 목사님과 또 사모님, 최애서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망망대해가 끝도 없고 한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so much,
입니다. 네, 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또 세워가실 어떤 그 다음 다른 분들이 또 계실 거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되는데 오늘 멀리 시애틀에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저희와 함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특히 이 12월에 이 감사함을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이 계절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시는 아기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CHTV 56.9 그리고 크리스천 헤럴드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